네, 기타리스트 허준 선생님 모시고 오늘 콜트 진공관 앰프 리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B의 기타 치는 허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손님 모시고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YB의 허준 기타리스트 허준님 모시고 저희가 리뷰를 진행을 할 건데, 저도 홍대 인근에서 정말 여러 공연장에서 기타 치시는 모습 라이브로 숱하게 제가 뵀었고, 네, 너무 정말 신기한, 저는 항상 여기서 이제 리뷰어로서 앉아 있다가 정말 이렇게 대단한 기타리스트 분들 오셔서 같이 리뷰를 할 때마다 저는 늘 너무 신기하고 영광이고, 오늘도 또 재밌는 좋은 연주 들을 생각에 벌써부터 설렙니다. 좋은 연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타리스트 허준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윤도현 밴드 YB에서 5집 때부터 네, 기타를 치셨고요. 그리고 원래 그 연주의 기반은 재즈나 블루스 쪽에 좀 가까우셨다고 하는데, 이제 락을 그때 뭔가 약간 네, 뭐. 하시면서 윤도현 밴드의 그런 음악적인 색채감이 굉장히 다채로워졌다는 막 그런 평가를 받으시면서, 뭔가 굉장히 그 전과 다른 음악적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저기 홍대 쪽에서는 이제 홍대 여신이라는 별명으로 여신 인물이를 네, 휘날리시면서 네, 무대 위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셨다. 이걸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런 네, 뭐 전설 같은 그런 예.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게 날짜를 일부러 맞추신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20년 2월 20일 뭔가 약간 2020으로 맞춘 게 아닌가 의도가 약간 보이는 것 같지만, 첫 솔로 앨범인 남는 시간을 이번에 발매를 하셨는데요. 네, 간단하게 앨범 뭐 소개라든가 뭐 최근에 뭐 근황이라든가 뭐 공연 일정 예정이 있으시거나, 요새 뭐 사실 공연이 다들 있는 공연들도 더 없어지는 뭐...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뭐 앨범 소개 및 근황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 앨범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그냥 틈틈이 준비해서 그냥 만든 거고요. 저희 YB는 요즘에 그냥 뭐 다른 뮤지션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앞날을 준비하면서 네.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첫 솔로 앨범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 했던 또 밴드 음악과 굉장히 또 다른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또 들어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팬분들은 지금 가셔서 네, 남는 시간에 여러분들께 가장 좋은 앨범 남는 시간 검색해서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튜브크래프트 앰프 시연을 2시간에 걸쳐서 저희와 함께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튜브크래프트에 대해서 원래는 물론의 박영준 사장님이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시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네. 계속해서 한사코 네. 고사를 하시는 맞습니다. 바람에 네. 이 옆에 안자는 계시고 예. 저희가 중간중간에 잘못된 정보가 나왔을 경우에 이제 사장님 옆에서 그냥 첨삭을 해주시는 예. 그 정도 선에서 목소리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계속 설명을 해주시는데, 아니 이렇게 잘해주실 거면 그냥 앉으시는 게 어떠냐, 네, 계속 한사코 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네, 제가 그냥 얘기하다가 이제 틀리면 정정을 받는 정도로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튜브크래프트는 콜트와 물론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만들어진 풀 진공관 앰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첫 시간에는 이렇게 콤보, 다음 시간에는 스택 해서 2시간 연속으로 사운드 비교를 해볼 겁니다. 사실 두 개 다 이제 15와트이기 때문에 이게 사운드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기보다 콤보나 스택의 어떤 그런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튜브크래프트에 대한 간단한 개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튜브크래프트, 자, 일단 저희 사이트상에서 어떤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나 보겠습니다. 자, 2020 물론과의 협업으로 출시한 핸드와이어드 풀 진공관 앰프 콤보 타입 콜트 기타 앰프 CMV15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판매가 79만원에 올라와 있고요. 자, 15와트 풀 진공관 79만원. 자, 요게 지금 물론에서 스피커도 이번에 아예 그냥 자체 제작을 하셔가지고 어휴. 이게 아무래도 뭔가 좀 기존에 있는 모델들이랑은 뭐 미묘하게 조금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었다고, 뭐 우리 또 박영준 사장님이 뭔가 약간 그런 어떤 빈티지한 그 악기를 만드시는 데 있어서의 그 꼼꼼함과, 우리 물론 그 박 사장님의 취향을 봤을 때 네. 굉장히 단단할 것 같아요. 굉장히 예스러울 것 예, 같기도 하고요. 예스러울 것 같은데 막 네.
단단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게 우리 허준 선생도 이게 지금 물론 기타 치고 있는데 네. 단단하지 않습니까? 일본 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예. 뭔가 약간 그 옹골찬 느낌. 예, 기타 베개도 제가 그 예. 물론의 스트랫이랑 텔레를 굉장히 좋아했었기 예. 때문에 당시에 제가 처음 뭐 뵌 적도 없는데 예. 연락처 받아갖고 전화드려갖고 사장님 저 책에다 이거 좀 쓰겠습니다 하고 예전에 전화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그 뭔가 되게 단단한 빈티지라는 네.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죠. 물론의 느낌이. 그래서 여기 사이트상에서 지금 그 딱 사진으로 나와 있는 설명들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물론에 의해 디자인된 특별한 스피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풍부하고 클래식한 튜브 앰프 톤을 구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G1230M이라는 스피커 모델 이번에 자체 제작을 하셨고요. 핸드와이어드 커넥션, 그 다음에 3밴드 이퀄라이저, 그리고 샌드리턴이 있어서 저희가 이따가 포케이블 메서드를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밑에 있는 이 페달보드 인풋으로 들어가서 앰프랑 이렇게 왔다 갔다 이거 저희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서 샌드리턴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공관 풀튜브 사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진공관이 어떻게 사용이 되어 있냐 하면은 EL8466BQ5 요게 한조 사용이 되어 있고요. 6BQ5 네 6BQ5 요게 지금 프리에는 12AX7 요거 3개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공관부 보시면 이렇게 큰 거 두 개 따다닥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과연 뭐를 뭐 타겟팅을 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좀 영향을 받은 건지를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예전에 이제 그 마스터 볼륨이 없던 시절 그 옛날이죠. 네, 옛날 정말 옛날. 그래서 뭔가 앰프를 쓰려면 앰프에 제대로 된 소리를 내려면 무조건 풀 볼륨 풀 게인으로 해놓고 이렇게 치셔야지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절에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50와트 100와트 이런 그 앰프들이 공연장에서 이제 사용이 되고 그런 데서는 당연히 볼륨을 해야죠. 풀로 해놓고 쓸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65년도에 이제 그 마샬에서 출시가 된 게 18와트 앰프가 그렇죠.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걸 가정용이랍시고 낸 건데 네. 그게 뭐 어떤 가정에서 18와트를 풀진 공간을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그래도 나왔던 50와트나 100와트에 비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이었던 사운드, 굉장히 합리적인 사운드. 이렇게 올려도 어쨌든 뭐 사람이 날아가거나 하지는 않는 정도니까 네. 그 정도 선에서 18와트가 당시에 나름대로 꽤 히트를 쳤던 거죠. 그 전에 이제 펜더의 베이스맨의 영향을 받은 JTM45. 사실 이 JTM45를 마샬이 나중에 자기가 만들었던 마샬 앰프의 진수를 그 나타내는 앰프에 뭐 거의 뭐 최상위에 꼽았는데 예. 그런 그 자기가 꼽았던 앰프 중에 유일하게 저출력 앰프 50와트 이하에서 들어갔던 게 1974 요때 그때 냈었던 18와트 65년도에 냈었던 18와트 3개 세트를 꼽았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JTM45를 있는 어떤 진공관의 사운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볼륨만 살짝 낮춰주는, 출력만 살짝 낮춰주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그때 3개가 나왔는데 10인치 스피커 2개 박힌 1958 모델, 12인치 2개 박힌 1973 모델, 12인치 하나 박힌 1973 모델 이렇게 나왔으니까 실제로 뭔가 비슷한 건 1974와 가장 흡사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1974가 요게 베이비 블루스 브레이커, 블루스 브레이커라는 그 별명이 있어요. 네. 그게 45와트짜리 블루스 브레이커를 가장 와트수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가장 비슷한 사운드로 재현을 해냈다는 별명이 있어서 베이비 블루스 브레이커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앰프 사운드들을 플렉시 사운드라고 하는데 플렉시라는 게 어떤 사운드 이름이 아니고 그냥 앞뒤 패널이 플렉시 글래스로 만들어져서 그것들을 1969년도 이전에 출시됐던 마샬 앰프들 전부 다 이제 플렉시 사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플렉시 사운드를 계승한 앰프다. 그 중에 저출력을 계승한 앰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리하느라 힘들었습니다. 플렉시 앰프를 뭐 잘 정리가 됐나요? 네. 플렉시 앰프를 뭐 수배를 해갖고 하나 좀 갖고 오라고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전화를 다 걸어봤더니 다 팔아먹었대. 아, 네,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1969년도 이제 도금 알루미늄으로 패널이 네, 대체가 되면서 플렉시의 이제 시절은 막을 내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죠, 뭐 이거. 네, 마스터 볼륨을 쓸 수 있는 이렇게 이제 마스터 볼륨 시리즈가 나오게 네.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그 감성을 딱 가져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50와트, 100와트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워낙 한정적이다 보니까 가장 빈티지하면서 실용적인 딱 그 어떤 포인트에 있는 그 모델을 계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와트로 나온 풀 진공관 앰프고요. 그러면은 바로 앰프의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패널 보시면은 이쪽에 뭐 별게 없어요. 별거 그냥 없죠? 네, 하이, 로우 인풋 있고요. 그다음에 게인과 쓰리 밴드 이퀄라이저, 마스터, 그다음에 스탠바이와 파워. 이게 다입니다. 예. 뭐 우리가 뭐 채널을 뭐 갈라서 클린 뭐 게인 뭐 이런 식으로 들려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없군, 예. 패널이죠.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뭐 역시 뒤쪽에도 별게 없는데 네. 그냥 여기 스피커 아웃에다가 샌드 리턴이 있다. 네, 요 정도만 그 딱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샌드 리턴이 있는 걸로 여기서 이제 다양한 외부 장비와 연결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사운드를 다채롭게 만들어 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제 모니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지금 이미 기본적으로 그 포케이블 메서드로 연결을 해 놓긴 해 놨는데 저 보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이 클린 사운드만 가지고 해보고 그 다음에 얘를 최대한 조금 게인을 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네, 그 기타 볼륨을 좀 내려가면서 네, 이렇게 네, 부스팅 되는 걸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는 아예 보드를 열어가지고 포케이블 메서드로 이걸 이제 플랫폼 앰프로 사용을 하는 네. 플랫폼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기법으로 해서 싱글과 험버커를 바꿔가면서 네. 저희가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그 스택 앰프를 스택. 해볼 거고요. 그거 끝난 다음에는 풀볼륨이랑 풀게인이 과연 어떤 느낌일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옥스를 대동을 해서 네, 최종 네. 사운드를 들려드리는 것으로 네. 진공관 앰프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 근데 이 급의 풀 진공관 앰프가 한국 메이커에서는 처음 나온 거죠? 아, 그렇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네. 우리 박영주 사장님한테 이렇게 질문 하나씩 던지는 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목소리 찬조 출연 이 정도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3밴드 이퀄라이저 중립에다 맞춰놓고요. 네. 마스터 볼륨을 일단 가운데쯤 놔보고 그 다음에 게인 살짝 한 요정도 놓은 상태에서 바로 그냥 소리가 어떻게 나나만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전부 다 가운데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이번에는 그냥 게인을 조금 낮춰서 가장 좀 클린한 상태의 사운드를 좀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정말 흔히 들을 수 없는 사운드가 저희 네.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3밴드 이퀄라이저를 조금씩 어느 정도로 폰에 네, 레인지가 있는지 베이스 가장 낮은 데서 가장 높은 곳까지 미들입니다. 미들 빠진 소리 빠져도 있죠. 네. 네, 그 다음에 트래블 빠진 소리 아주 따뜻한 사운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인지 자체가 엄청 부담스럽지 않고 네, 되게 뭐, 편안하고 네. 따뜻한 그런 느낌으로 네. 네. 사실 제가 물론 사장님하고 콜트에서 좀 배려를 해주셔서 네. 이 앰프가 나오기 전에 프로토타입 앰프를 제가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아.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좋은 점이 이 EQ가 너무 예민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멍청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 변화 폭이 좀 좁은 반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황에 그러니까 극장 사이즈나 뭐 전기 뭐 컨디션이나 이런 것마다 소리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게 EQ가 너무 예민하면 소리가 너무 많이 바뀌는 그쵸, 경향이 네.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씩만 보완해주면 돼서 애초에 잡은 톤에서 그렇군요. 저는 그것도 되게 저한테는 좋은 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풀진공관 앰프를 이렇게 쓰는 이유 자체가 그런 어떤 따뜻한 기본 톤의 매력을 최대한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건데 거기서 EQ가 너무 확확 먹게 되면 톤의 왜곡이 심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따뜻한 감성이 무너지기가 되게 쉽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레인지가 살짝 좁은 게 저는 풀진공관에는 오히려 잘 어울리는 EQ 세팅이 아닌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면 뭐 이렇게 확확 다 올리고 내려도 톤이 그렇게 확 왜곡이 된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정리하기 아주 좋은 느낌일 것 같고요. 그럼 요 사운드를 바로 우리 이렇게 바로 바꿔서 들기로 했죠. 네, 그럼 바로 험버커로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라 되게 부담스럽네요. 자, 지금 험버커로 기타 바꿨고요. 처음이랑 마찬가지로 마스터 쭉 올리고 게인 낮춘 상태가 아니고 전부 다 중립인 상태. 예, 일단 먼저 예. 들어볼게요. 예. 오, 확 올라오네요. 자, 게인 줄이고 마스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EQ 레인지가 극단적이지 않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게인을 끝까지 올리고 그리고 마스터를 조금 줄인 상태에서 모니터하고 그리고 그 마스터를 조금 더 올린 다음에 기타 볼륨으로 톤을 만드는 네, 거를 오케이. 저희가 다시 한번 싱글에서부터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싱글입니까? 네, 다시 싱글.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 게인을 최대한 올리고 그냥 다 최대한으로 하면 어떠냐? 다 최대한으로 하면 일단 잠깐 네, 너무 정신이 없기 네, 때문에 네. 네, 어느 정도씩만 올려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로우 인풋이거든요? 네. 아 그러네요. 하위 인풋에서 한번 꽂아보죠. 어우 왜 그런 짓을 하위 인풋? 네. 앰프는 하위지. 예! 어우 예스 하면서 볼륨 내리시네요. 예. 자 이거를 이제 10%를 가정용이라고 65년도에 출시를 한 마샬도 지금 보면은 참 사람들이 다 귀가 먹었었나봐. 아, 진짜 어우 네. 장난 아니네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10%이기 때문에 으아 하면서도 최대한 올려볼 수는 있다. 있다 네. 예. 이게 사실 50W 100W다 이러면은 사실 끝까지 올릴 엄두를 못 내는데 어, 여기 있네. 이거. 네, 깡패. 그래도 어쨌든 올려볼 수는 있다라는 게 그 10%가 가진 딱 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풀로 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기타 볼륨 노브를 좀 줄여서 오케이, 사운드 모니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야, 알겠습니다. 요런 느낌도 좋죠. 볼륨 노브로만 만지는 느낌도. 근데 폭풍 전야. 네. 태풍의 눈 안에 네, 있는 느낌. 네. 폭풍을 불러오시죠. 아, 자 제가 네, 자체 검열. 네, 어우 장난 아니네요. 네. 자 그럼 바로 또 험버커로 바꿔서. 아, 진짜. 험버커로 바꾸면 이제 조금 더 폭풍우가 좀 세지겠죠. 그렇겠죠. 아 근데 진짜 그 뭔가 풀진 공간에 그 후끈하다라는 느낌 전달은 정말 잘 되네요. 네.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사운드요. 이게 저는 집에서 연습할 때 이제 뭐 그냥 그 네. 컴퓨터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연습을 하는 게 네. 그러니까 편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악기도 그렇고 앰프도 그렇고 이 물론이 저한테 되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게 형님이 워낙 또 기타를 치시던 분이라 기타 치는 사람의 기분을 되게 잘 아세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톤인 것 같은데 이게 치면 기분이 좀 다르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저는 네. 집에서도 막 이렇게 드라이브 많은 거를 연습해야 될 때는 그냥 뭐 그렇게 하는데 그냥 제가 기본적으로 그냥 클린하게 쓸 때는 그냥 진공한 앰프를 조그맣게 해놓고 쓰거든요. 훨씬 더 기분이 다르죠. 네, 기분이 네. 다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똑같은 짓을 한번 이제 네. 한번 해볼. 와! 어우. 폭풍전야? 그래도 한번 들었다고 조금 더 들을 만하네요. 네, 두 번째는 요렇게 그 개인 여러분들이 뭐 사실 요즘에는 이런 풀진 공간 앰프를 많이 들을 일도 별로 없고 실제로 쳐볼 일은 더더욱 없다 보니까 이런 사운드의 질감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금 요 리뷰 보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이런 풀진 공간 앰프 한 10파라트 짜리를 풀 크랭크업을 해놓고 들었을 때 옆에 앉아 있으면 물리적으로 어떤 느낌이 오는지를 아예 못 느껴보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예.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단순히 꺼끌꺼끌하고 입자감이 굵은 큰 소리가 아니고 이
몸 안에서부터 이렇게 긁어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던 기타리스트로서 연주하는 기분이라든가 예. 어떤 그런 감성을 이렇게 올려주는 데는 진짜 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딱딱한 물건을 이렇게 맞으면 아프잖아요. 네. 똑같은 충격인데 진공관에 뿐 베개로 맞은 느낌이고 그 그냥 트랜지스터나 ICMP는 돌로 맞은 느낌 나고 너무 딱딱. 근데 이것도 베개라고 하기에는 그 애들 베개 싸움 빡세게 하거나 하면 그것도 코피나고 그러잖아요. 예, 코피나고 그러니까 코피는 나요. 네. 코피는 나는데 네. 그렇게 그런 느낌이 네, 아닌가. 좀 좀. 기타리스트를 조금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 네. 뭔가 약간 자연산 폭풍우 같은 네, 느낌이다. 아파 죽겠는데 멍이 안 들어.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느낌이 이 앰프가 가진 가장 자연스러운 사운드였고 이번에 저희가 포케이블 메스터드를 연결을 해놔서 저기에서 이제 사운드를 좀 다채롭게 메이킹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그냥 단순히 이제 플랫폼으로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바꾸고 그러면 포케이블 메스터드 설명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포케이블 메스터드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다채롭게 사운드를 모니터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사실 풀진 공간을 쓴다고 해도 무조건 이 상태로만 쓰는 경우보다는 그렇죠, 이 기본 어떤 체력을 바탕으로 나머지 여러 가지 이펙터들을 적용할 일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 이런 페달보드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멀티 이펙터로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그 멀티 이펙터에 그 이제 프리앰프 앰프 시뮬레이터 부분 대신에 실제로 얘 앰프를 내 체력으로 기본으로 깔아놓고 쓴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연결은 인풋이 페달보드로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 페달보드 인풋에서 이제 샌드가 나와서 샌드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럼 지금 페달보드에서는 다이나믹 계열을 거친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와서 다시 프리브를 거치게 되죠. 그렇죠. 프리브를 거친 다음에 파워앰프로 가기 전에 여기서 샌드로 나갑니다. 나갑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리턴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저쪽에서 이제 공간계를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웃이 나와서 이쪽에 리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 파워앰프를 쓰게 되는 거죠. 네, 이게 포케이블 메서드인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다이나믹 계열 프리에서 프리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가서 공간계 파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만약에 다른 공간계가 있었으면 공간계도 두 개를 다 쓸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이게 요거를 이제 인풋에다 푹 꽂게 되면은 뭐 다이나믹 공간계 막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요걸 네. 이용하시면은 다이나믹끼리 순서를 맞추고 공간계를 순서를 맞추고 파워로 보낼 수 있는 굉장히 다채롭게 여러분들이 톤을 만드실 수 있는 세팅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딱히 저희가 뭘 만지지 않을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전부 다 중립으로 둔 상태에서 근데 사실 중립으로 두게 되면은 개인이 조금 먹게 되니까 살짝 낮추고 한 요 정도 예. 선에서 플랫폼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다채롭게 이제 예. 사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도, 마지막에는 개인도 오버드라이브로 줄 거고 네. 다 이렇게 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마지막에는 얘를 최대한 올린 다음에 네. 여기 있는 개인을 이제 여기 있는 뭐 부스터나 이런 것들을 뭐 개인 부스터로 네. 네. 한번 해보는 것까지 네. 실험을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아무것도 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플랫폼 사운드만 한번 들어볼게요. 예. 더 키워드일 것 같은데. 네, 더 키워드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는 뭐 우리 충분히 잡겠죠? 네. 이 정도는 뭐 크지 않아? 네. 자, 요 정도 사운드에서 그러면은 다양하게 저희가 뭐 부스터에서부터 오버드라이브, 뭐 디스토션, 네, 공간계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드라이브부터 한번 밟아보죠. 오버드라이브고요? 좋다. 이 진짜 체력이 좋으니까. 그렇죠. 네. 애초에 깔려 있는 판 자체가 다르니까 얹었을 때 그 기분이 진짜 다르네요. 그 저희가 사실은 국산의 풀진 공간의 요 와트급에서 이런 사운드를 전에 들어본 적이 전 없었던 것 같거든요. 진짜. 네. 없습니다. 가격대도 그렇고. 네. 좀 있었나요? 없었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애초에 맨 처음에 무대에서 쓰던 앰프가 베이스맨. 60년대 후반 네. 그걸 들고 다니면서 썼었는데 일단 음량이 너무 커서 그렇죠. 뭐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무조건 캐비넷을 밖으로 빼든가 아니면 뒤로 돌려놓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베뉴가 작으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네. 그래서 어떻게 뭐 점점 작은 앰프를 쓰게 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저는 중간에 이펙터는 그냥 이펙팅을 잘 해주는 역할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기타와 앰프와 매칭이 잘 되면 저는 그게 되게 좋은 소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앰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이펙터가 갖고 있는 색깔을 많이 안 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군요. 이펙트에 지지 않고. 이펙트에 지지 않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특별히 뭐 이펙팅을 많이 해야 되는 음악을 하는 게 아니어서 그냥 디스토션이면은 얘를 그러니까 디스토션을 여기서 많이 걸린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물론 디스토션을 쓰고 있는데 볼륨을 많이 올려서 얘에다가 더 찌그러뜨리려고 해. 그러니까 디스토션에서 찌그러뜨린다기보다는 얘를 더 찌그러뜨리는 방식으로 하면 되게 튼튼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아주 정말 아날로그적인 접근을 하셔서 최대한 물론 그 자연스럽게 개인은 끝까지 올려도 잘 안 먹어. 아 정말 이 풀진 공간을 만들기에 가장 최적화된 브랜드가 아닌가. 코라스라고 코라스라고 옛날에 하나 줬는데 불은 들어왔는데. 아 그렇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른 사운드 좀 다채롭게 들어볼게요. 뭐 디스토션이나 뭐 공간계라든가 퍼즈라든가 쭉쭉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코러스를 한번 켜볼까요? 제가 코러스를 안 써봐서. 네. 뜨끈하네요. 아 좋다. 풀이 서킷에 공간계가 들어갔다 그래도 진공한 앰프 소리가 나긴 나. 기본적으로 튜브 크랩프 소리가 계속 나죠. 네. 플랫폼으로서 진짜 튼튼한 걸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은 확 드네요. 뭐 퍼즈나 다른 것들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야 이거 줄리아 이거 물론 거보다 좋은 건가? 예, 맞아요. 아니네요. 네, 이런 사운드. 어우, 우리가 리뷰를 이런 느낌으로 한 지가 진짜 너무 오랜만이라. 어우, 진짜 후끈합니다. 코피가 날 것 같은데 멍은 안 들어. 자, 이렇게 포케이블 메서드에서 플랫폼으로 사용을 하는 방식까지도 봤는데 기본적으로 사운드를 메이킹 하시는 그 성향 자체가 워낙에 좀 빈티지하고 입자감이 굵은 사운드를 메이킹을 해주시기 때문에 포케이블 메서드로 놓긴 놨어도 계속해서 뭔가 이 튜브크래프트의 매력을 계속해서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사운드를 좀 만들어 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스택을 해볼 건데 스택은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운드를 하나하나 찾아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떻게 콤보와 다른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진짜 되게 뭔가 반갑네요. 이거를 집에서 이제 가정용으로 쓸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가정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이제 공연장에 놨을 때도 얼마든지 뭔가 되게 유연하게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러분들의 기본 사운드에 뭔가 딱 근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초공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집에선 쓰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이걸 지금 현장에서 쓰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크기의 앰프가 드럼 어쿠스틱 과의 밸런스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예전에 어쩔 수 없이 연주하는 사람이니까 내 기분에 마음에 드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무대 안에 어쿠스틱 확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좀
다른 멤버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고 밖에서 이제 사운드를 잡는 오퍼레이터도 거기도 무너지죠. 네네. 그러니까 드럼 소리는 그러니까 무대에서 작게 나오는데 앰프 소리만 계속 일정 부분 딱 제 앞에 앉은 사람들만 기타 소리만 들리고 하니까 그게 아주 되게 컨트롤이 아주 힘들어져요. 네. 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크기가 어쿠스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뭔가 기본적인 사이즈의 소공연장에서 기타리스트의 욕심까지 케어해주는 네, 네, 적당한 네, 사이즈의 앰프. 네, 50와트쯤 가면 이제 기타리스트가 폭주하기가 쉬운데 아무리 폭주하려고 해도 드럼과 이제 적당히 밸런스가 맞는 사운드이기 때문에 오히려 네. 더 적당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뭐 네. 보니까 5까지 해프까지는 볼륨이 커지다가 그 다음에 안 커져요. 잘 만들었어요. 네, 네, 네. 잘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욕심만 뭔가 채우는 거, 욕심만 그다음부터는 채우는 이런 느낌. 네. 그냥 이 느낌만. 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저희가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만 드리고 다음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평 주시죠. 입문용 부티크 앰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입문용 부티크 앰프 알겠습니다. 좀 길게 해도 되나요? 네네 그럼요. 네네 한 줄이 길어도 돼요. 네. 사실은 요즘에 그 디지털로 편한 앰프들이 편하잖아요. 사실은 네. 집에서 쓰기도 편하고 연습하기도 편하고 한데 분명히 앰프는 그것과는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비교를 하자면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치는 것과 건반을 치는 것과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쳤을 때 나오는 감성과 그 건반 피아노 소리를 쳤을 때 나오는 감성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저는 약간 그렇게 들어요. 그럼 방금 말씀해 주신 거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 주신다면? 피아니스트가 치는 어쿠스틱 피아노. 네, 피아니스트가 치는 어쿠스틱 피아노. 네, 저는 이게 가장 유연하게 여러 상황에 적용이 가능한 뭐랄까 지금 보면은 가장 빈티지한 느낌에서 베이스맨의 이제 잘 가정 교육 받은 손잡벌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렇죠. 네, 베이스맨에서 이제 JTM 45로 가고 플렉시 시리즈로 오고 그다음에 이제 큐브 크래프트까지 그렇게 잘 뭔가 좋은 것들이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저는 가장 유연한 플렉시 사운드 해서 플렉시블 플렉시 플렉시블 네. 플렉시블 플렉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플렉서블 플렉시 네. 다음 시간에 저희는 요 튜브 크래프트 같은 15와트지만 스택으로 넘어가서 어떤 사운드가 다른지 비교 시연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셨으니까 저희가 마무리를 같이 해봐야 되는데 마무리는 게스트가 꼭 해주셔야 되는 고정 멘트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죄송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